안녕하세요, 장작광재입니다. 저희 보험청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자 지구용사 썬가드의 주인공이죠. 썬가드와 그랑보드 둘이 사체에서 그레이트 썬가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험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썬가드입니다. 아쉽게도 자 무기와 자 블래스트 파이어가 없지만요. 여기는 자 그랑보드입니다. 그랑보드는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 둘 다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건너뛰고 두 로봇이 합체하는 그레이트 썬가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합체! 자 합체 준비를 하려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랑보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총을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블래스트 파이어도 빼주겠습니다. 아, 블래스트 제트를 빼주겠습니다. 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 부러져요. 자, 이번에는 자 얼굴에 있는 데를 내려주고요. 여기 있는 자 왼쪽 꼬리나기를 빼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 함불새의 인물 모형을 빼줍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시 닫아주고. 아, 닫을 필요가 없네요. 이것도 올려줄게요. 같이 올려주고요. 자, 다리를 빼줍니다. 네.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리를 안쪽으로, 여기 있는 버튼 누르면요 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여기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보세요.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보이시죠? 앞에 모습은 똑같지만 옆에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리면은 내려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 그랑보드의 몸체를 보겠습니다. 몸체는요, 팔의 커버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자, 속사포를 꺼내주고요. 여기도 커버를 연 다음에 속사포를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속사포가 어깨 위로 가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뭐랄까 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여기가 얼굴 커버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얼굴이 양쪽에 있으면은 무섭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어버드 파이어버드는 어떻게 될까요? 자, 팔을 있는 주먹을 넣어줍니다. 착각. 그리고 어깨 내려줍니다. 퀸! 퀸! 자, 그리고 이거를 뒤로 아니, 앞으로 착 빼가지고 모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발을 집어 넣어주고요. 발을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끼워줍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
여기도 조인트가 있고요. 이거를 여기에 있는 여기랑 여기다가 끼워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뒤에 있는 조인트를 중심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소리 나면서 고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반대도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간다고 마치 신발을 신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신발 신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가 엄청나게 커졌죠? 자, 이번에는 상체입니다. 상체는요, 아까 전에 준비했던, 자, 그랑버드의 몸을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더 벌려서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머리를 보세요. 그랑버드의 머리 여기를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세워주고요. 자, 쭉 밀어줍니다. 안쪽으로. 좀 더 빠져야죠. 자, 이렇게 쭉 밀어줘서 안쪽에 딱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이 여기 안에 이 팔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잘못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밑에부터 팔부터 팔을 먼저 넣고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잘 껴집니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자, 여기 있는 돌기를 여기 있는 구멍에다 끼워줍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돌기를 구멍에다가 치킹! 여기도 끼워줍니다. 여기. 아이고야. 다시 할게요. 치킹! 여기도. 아니, 뭐죠? 끼웠고, 치킨. 아, 머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랬나요? 치킨 끼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폴을 올려줍니다. 치킨. 자, 그리고 아, 그냥 올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가슴에 있는 날개를 끼워 열어줍니다. 킹. 자, 여기 있는, 자, 그리고 여기는 주먹을 빼주고요. 주먹이 뒤에 있거든요. 여기 뒤에 커다란 왕주먹. 왕주먹을 빼줍니다. 자, 여기도 왕주먹을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썬가드의 모습이 거의 나아가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얼굴의 차이죠. 자, 여기 있는 얼굴을, 자, 여기 있는 얼굴을 이 헬멧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눈이 나와요. 그죠? 아주 멋있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자, 그럼 그레이트 선가드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크기는요, 자, 왜냐면 무기도 장착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요. 어휴, 크다. 많이 크네. 크기는 약 30
34.5cm가 되겠습니다. 아, 34.5cm라 할 수 있겠네요. 5cm. 자, 옆에는요, 약 28.5cm. 자, 그러면은 모서 한번 볼까요? 아주 멋있는 그레이트 선 같은데요. 엄청나게 늠름합니다. 자, 이 뒤에는 잘 빠지니까 꼭 잘 껴주시고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역시 그레이트급이네요. 엄청나게 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무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자 칼과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걸 빼고 이거는 이 뒤에다 집을 건데요. 지금 저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방패처럼 끼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무기총을 여기다가 끼워주고요. 축컹, 축컹. 여기다가 이렇게 방패로 끼워줄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건 아까우니까 원래는 설정이 없지만 이쪽 주먹에다가 끼워주겠습니다. 축킹. 짠! 어떠세요? 엄청 멋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레이트 선갓! 자꾸 빠지는 것은 설계상 초판인데도 이렇게 자꾸 빠진다는 것은 설계상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자, 그레이트 선갓 한번 움직여 볼까요? 머리는 통짜입니다. 자, 포도 살짝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긴 한데요. 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팔은 이렇게 다행히도 이만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로봇춤 추는 거 같죠? 띵띵디리딘띵띵디리딘띵띵디리딘띵띵디리딘띵띵디리딘. 다리는요, 역시 옆으로만 벌릴 수 있습니다. 옆으로 이만큼 벌릴 수 있고요. 근데 다리를 벌릴수록 좀 모습이 안 좋아지긴 합니다. 자, 발도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아까 똑같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레이트 선가드. 자, 우리 그레이트 선가드의 장점과 단점,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바로 아주 멋있는 비율과 또 그런 합체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주 독창적이고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런 디자인도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의외로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 자, 가동이 합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단 낫네요. 단점은요, 역시 가동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초합군호이나 이런 거는 합체한 후에도 가동이 잘 되죠? 하지만 이것은 자 무려 20년 전에 나왔던 91년도에 나왔었죠. 25년 전에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까지 바랄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의 소재 포인트는요, 용자물과 트랜스포머 팬들 그리고 합체를 좋아하시는 요즘 아이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난감 강제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바이바이.